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소재대학교에서 환경공학과를 전공했지만 현재는 전공과 무관한 업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엔 졸업 전까지 쭉 해외에서 체류를 했어야 했고 졸업 직후에 곧장 취업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사 자격 준비는 한참 뒤로 미루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정작 제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하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고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모험 삼아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내게 더잘 맞는 직종이 있진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재작년 8월쯤에 각오를 다지고 2020년 4회차 대기환경기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웠던 유형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특이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통해서 단련할 수 있는 계산 문제보다 단순 암기가 필요한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된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장 잘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 이제 배우락과 오경미 교수님의 강의였는데요. 실제로 교재에 있는 대부분의 예제들이 이미 기출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교수님이 강의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 주신 덕분에 방대한 내용들 사이에서 핵심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엔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 혹은 목표한 기간 안에 어떻게 얼만큼 공부를 할 것인지 이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강의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들이 있을 텐데 되게 필기 같은 경우에 총점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목별로도 최소한의 점수를 받아야 합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에 좀더 시간 안내를 하는 식의 어떤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는 필기 노트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고 이제 교수님이 강의에서 짚어주신 내용과 키워드들을 이제 교재에 바로바로 체크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다고 일러주신 내용들만 따로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는 한 과목씩 예제를 혼자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출 문제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역시나 교재와 기출 문제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둘러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다만 이제 4과목처럼 좀 어렵고 외울 것도 많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우기 쉽게 정리해 놓은 표 같은 것들이 교재에 수록되어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공부를 할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강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반복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재생 속도 조절이나 건너뛰기 등을 통해서 본인의 학습 속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공자시라면 본인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미 배경 지식이 충분한 수강생 분들이라면 조금 재생 속도를 빠르게 조절을 해서 핵심만 체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수강생에게도 적합한 공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필기와 실기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필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를 치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실기시험 역시 필기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필기에서의 성적이 곧장 실기시험의 성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 내용과 범위는 배우락 교재와 강의로도 충분하지만 추가적으로 좀더 이전에 출간된 학습서를 구매하거나 관연도 기출 문제만 정리된 자료를 찾아서 풀어보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나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암기를 잘 하기 위해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제 배우락의 강의 같은 경우엔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과 이제 핵심을 잘 짚어주는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인강의 장점을 살려서 교수님의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고 반드시 원리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또 외우는 건 교수님이 짚어주신 내용들만 확실하게 외우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막막함이나 막연함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락과 함께 수강을 하신다면 충분히 저처럼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강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